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분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진 것을 바닥부터 다져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오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그리고 너무나 평범할 수 있는 일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증상이나 질환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의 일종일 수도 있는 자율신경계 문제를 약물 치료 외에 다양한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로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상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해서 난치성 신경계 질환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향후 오상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도전해야 할 분야가 세포 단위의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치료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경계 증상,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그리고 뭐 비뇨생식계, 면역계 증상 등 정말 다양한 감당이 안 되는 증상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장기에 자율신경이 분포하고, 그리고 경추의 자율신경과 흉추, 요추의 자율신경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분명 서로 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여러 기관 시스템의 증상들이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증상이나 특정 장기를 치료한다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고 났더니 순환기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또 이거를 또 치료하고 났더니 신경계 증상이 심해지고, 이걸 치료하고 났더니 피부가 문제가 생기고, 계속 도미노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증상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증상이 어디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메인이고 어떤 형태로 악화되는지를 봐서 거기에 메인으로 작용하는 신경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 치료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TMS나 호아타나 뭐 여러 가지 물리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10명 중에 7에서 8분 정도는 그래도 한 5, 6회 정도 치료를 하면 증상의 한 반절에서 한 3분의 2 정도 좋아진다는 경험을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10명 중에 한 2, 3명 정도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거나 변화를 느껴도 아주 미미하게 한 20, 30% 정도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통계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분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과 만성적인 피로, 무기력은 반대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외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미지근한 물, 찬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물에서 엄청나게 차가운 물로, 얼음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생각 떠올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몸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경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심한 분들은 이런 아주 뜨거운 물과 얼음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보통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고 경직되다가 한없이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두 가지를 다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또는 후자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이 교감, 부교감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점점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인 경우가 사실 치료하기가 더욱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감이 생기는 것은 결국 세포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부속기관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한두 군데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율신경도 분명 이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약 한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치면 한 3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의 세포가 새로 죽고 살아나는데 이만큼 세포의 턴오버가 빠르고 이런 세포의 기능을 자율신경에 관여를 하다 보니 이런 자율신경의 문제로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고 만성적인 무기력과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의 기능을 올리는 신경 자체의 치료도 필요하고 자율신경이 관여해서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세포 자체에 떨어져 있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포에 대한 치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빼서 그냥 주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 준다는 것은 혈액 중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보관된 형태의 세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된 형태는 주로는 뭐 지방이나 골수가 맞고 보관이 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빼서 혈액 중에 넣어주는 것은 이런 세포의 턴오버에 도움이 되고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있고요. 근데 더욱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배양을 해서 세포 수를 늘려줘서 혈액 중에 넣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에 기초를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 심한 분들은 자율신경의 신경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분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같은 양의 줄기세포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줄기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자체의 기능이나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고 필요로 하는 세포로 가서 자리를 잡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존 세포와 융합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아, 줄기세포 하면 좋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특별한 레퍼런스가 많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뭐 국내에는 당연히 레퍼런스가 없고 영어로 자율신경의 문제, 디스오토노미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디스펑션과 스템셀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자료나 문헌들을 찾아봐도 특별히 그런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율신경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환자분들을 통해서 했듯이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객관화된 데이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까지만 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외래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망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면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고 물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용기라면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좀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회복이 잘 되어서 일반적인 자율신경 치료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절망을 했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회복이 많이 되어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리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쁜 생각을 했던 그 당시가 좀 후회가 되고 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단계에서 기존 치료에 추가해서 물론 비용이 비싸고 험난한 과정이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체 기능, 장기 기능, 세포 기능이 떨어진 것을 기본부터 좀 바닥부터 다져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